안녕하세요. 직후 김현록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본에 충실한 기초 화장품 라인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세트입니다.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세트는 최근의 기초 화장품 트렌드에 맞게 유수분 밸런스를 적절하게 맞춘 라인입니다. 원료를 착한 성분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자극이 적어서 모든 피부에 적합한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다섯 가지 제품을 일반적인 사용 순서별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안하실 때 사용하는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입니다. 약산성 폼 클렌저이고요.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세안 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우리가 얼굴을 씻어낼 때 알게 모르게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는 식물에서 유래한 세정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묵은 각질이나 노폐물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세안을 마치셨다면 곧바로 토너를 발라주셔야겠죠? 세안 직후 기초 첫 단계에서 피부를 정돈해주는 하이드레이션 밸런스 토너는 촉촉한 에센스 타입 제형으로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결을 한층 부드럽게 가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너로 피부 정돈을 마쳤다면 세럼으로 보습을 꽉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수분과 영양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하이드레이션 인텐시브 세럼이 있습니다. 수분 자석, 수분 폭탄이라 불리는 히알루론산과 복합 콤플렉스, 돌콘피토 플라센타, 진세노사이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어서 수분과 영양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고요. 판테놀, 알란토인 등이 함유돼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딥 에멀전은 텍스처가 촉촉해서 발림성이 좋아요. 로션 타입의 에멀전이라 수분과 영양을 피부에 부드럽게 전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복합 콤플렉스와 히알루론산, 시어버터가 피부의 윤기, 영양, 보습, 수분을 지속시켜줍니다. 기초 케어의 마무리를 담당할 하이드레이션 아쿠아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3중 히알루론산의 3단계 보습벽 효과로 피부결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진세노사이드와 하이드롤라이즈드 인삼사포닌이 영양 성분을 전달하여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백 효과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활한 피부 컨디션 관리를 위해 미네랄을 머금은 사해소금과 판테놀, 알란토인과 같은 성분을 적절히 배합하였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라인의 주요 성분은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피부 건강이나 동안 피부에 필수적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라인에 함유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 바로 단백질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마린 콜라겐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서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수분을 잘 잡는다고 소문난 보습제 솔비톨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건조함을 방지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돌콩피토 플라센타와 풍부한 비타민이 들어있는 아르간 커넬 오일, 건조하고 거친 피부에 유분감과 영양을 공급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세트의 주요 성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면서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세트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기초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는 대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기초 스킨케어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부터 자극이 적은 순한 화장품을 찾으시는 분들, 수분감과 보습감을 유지하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미백이나 주름 등 각종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는 촉촉하게, 피부결은 매끈하게 도와주는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세트였고요. 저는 또 다른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